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 자 14회 거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과 함께 제3교시 과목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분야가 실무적인 분야하고도 많이 연관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같다. 이게 잘못됐죠? 자 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상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이론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를 주목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어떤 제도라는 건 틀을 얘기하는 거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니까 맞는 게 되겠고. 정치 경제이론 외부 자원에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는 설명력이 약하다. 자, 설명력이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정치 경제 쪽으로서 이 외부 자원이 없이는 사회복지 조직이 유지하기가 어렵죠. 다음 행정적 관리로는 조직 내의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자, 이것은 인간관계 이론이죠. 인간적인 요소는 메이어가 얘기한 인간관계 이론이 되겠고. 동기위생이론,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 이론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고전적인 이론이죠. 과학적인 관료나 테일러의 베버의 관료제 이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동기위생 X 이론, Y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달 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해서 민간의 강점이죠. 전달 체계 민간의 강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공공과 민간의 정단점은 서로 상반되죠. 공공의 강점은 민간의 약점이 될 수가 있고, 공공의 약점은 민간의 강점이 될수 있죠. 뭐, 공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재원이 풍부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고, 하지만 이제 단편적으로 전문화가 좀 부족하고, 자, 이런 부분은 또, 민간의 장점이 되고, 약점이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민간의 강점이니까 옳지 않은 건데, 정부 서비스의 비해당자를 지원한다. 이것은 사각지대죠. 자, 이런 부분은 민간이 강점이죠. 자, 서비스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공공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그 획일적인 서비스 틀이 있잖아요. 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을 보증한다. 이것은 뭐예요? 공공이 되겠죠. 자,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해당 서비스 영역의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민간이 되겠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서비스를 선도한다. 여기서는 그 강점이 옳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책임성과 엄격성이 보존되는 것은 민간관계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단점을 분리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